서울 내려가요 여러분들. 오늘 목표 이화령 고기입니다. 여기가 상주 초입이거든요. 상주 초입인데 여기서부터 날려가서 이화령 고기를 넘어가는 게 잠정으로 가장 큰 목표입니다. 목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일 빡시지. 이걸 넘어야 듣고가 컴백을 해도 좀 편하게 가지. 아니 못 가. 이겨내야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거 아이가. 앞으로는 많이 남았어요. 가야 할 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름칠 한번 해주는데 얼마입니까? 자동 기름칠 한번 해주세요. 그건 뭐 재료밖에 많고 없는데. 상주에 열심히 해. 너무 좋다. 이거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나쁜 게 아니고 기름 지금 먼지가 그 떼. 아 그렇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야 아까 누가 기름칠 할 때 야 존나 편하네. 아니 진짜 신기할 정도로 가볍네. 흔히 이분은 아니고 어제 링겔을 맞고 뒤에 큰 거 맞고 오늘 병원 갔다가 합류한다는데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혼자 갈 수 있으니까 컨디션 다 찾아가 합류를 했습니다. 오늘 목표까지 58km 더 나가면 넘어갑니다. 아 씨발 이 동네 다 급한 오르막이 천천히 오르막길이었고 다 급한 오르막길. 이야 시기네 진짜. 씨발 좀 천천히 가자. 자 돌. 우리 시청자 우리 참새 듣고 우리 BJ들 내 친구 지인들 다 잘되게 안 아프게 올한해 무사하게 넘길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길이 오르막길 내리막길 내리막 짧고 오르막길고 뭉겨가지고 편하게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위에 천천히 가도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 때 무슨 생각하니까 무모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목표 지점까지 238km 남았고요 43.4km 탔어요. 그래서 많이 빠져났다. 아니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으래 했잖아요. 아. 쇼츠 가그라 못 빼. 어? 와. 뒤에 졸졸졸 따라갈래 했더만. 아니, 니는 뭐, 씨발, 얼굴에 뭐. 아니, 이래갖고 이제 계속 따라갈래 했다고. 일부러 이거 위에 입었지. 방에서도 다 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만을 기다려. 전 내가 눈썹도 없어요, 저는. 아유. 진짜 족까지 생겼다고. 아니, 눈썹이 없다니까, 지금. 눈썹까지 밀렸다고. 다 밀었어요. 족까지 생겼다. 어제. 뭐 불과 한 8시간 전에 머리가 있었는데 이거 다 없어요 지금. 눈썹도 없고. 아 힘드네. 많이 좋아해. 혼자서 막 쓸쓸하게 가다가 사람 보이니까 좋아해. 진짜 족거이 생겼다. 아, 왜 밀었는데? 어? 아니 형이 밀어가지고 지금 이래 됐잖아 지금. 와 진짜 돌아보겠다. 와 어제 밑에 얼마나 형이 말줘 이제. 야야 보지 마자 우리 서로. 아시. 야 이 서라 서라. 아시죠? 내 머리 파마하면 머리 밀리는 거. 우와. 좋댐. 눈썹까지 싸. 뭔데? 아 이거. 예전에 눈썹 밀려가지고. 예전에 눈썹 빌려가지고 여기에 살짝 눈썹 문신했거든요. 갈매기가. 눈썹 문신했는데 이게 여기가 빠졌어. 어? 살짝 했는데 한 2년 전에. 그래도 오늘 제가 또 쉬는 날이고 이게 또 맞아가지고 북구 형도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저께 통화 좀 하다가 참고왔습니다. 오늘 쎄 빠지게 우리 참새형 외롭지 않게 참새형 보자 잘하겠습니다 오늘. 제 빡친 날 걸렸네. 내가 지치면 통에 들고 올라가거든. 갔다 다시 내려와 들고 올라간다. 듣고 저런 정신을 이제 내 씨발 상상을 못했다. 이게 좀 첫날 이틀 날을 몸 풀어야 돼서 좀 천천히 가야 돼. 형님 너무 급하게 미친놈아. 내 나는 처음 타는데 지가 나를 겉돌을 해야 되는데 하 좀 타 왜 이틀하는데. 와 어쩔 수 없어 형님. 사람 몸이 그 정도로 안 좋다는 건데 뭐. 근데 솔직하게 참새 같은 경우에는 몸 안 좋은데 지금 어거지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무조건 가지. 지랄한다 또 지랄을 해. 어? 또 지랄을 한다 지랄해. 아유. 진짜 원숭이네 원숭이. 야, 형님 우리는 이런데 매달리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형님?
힘이 남아도 납니다. 힘이 남아도. 장비빨이 아니고 필보 언니. 장비빨이 아니고 눈썹이 없어요. 눈썹도 없고 대가리도 다 베끼 짓고 장비빨이 아니고 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를 썼습니다. 사람들 눈 다칠까봐 참새형 이끌어 달라고요. 저는 그냥 뒤에 안 보고 가면 돼요. 그럼 따라와요. 뒤에서 지금 비다하고 힘들다고 하거든요.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면 돼. 알아서 쫄래쫄래 따로. 옛날에 그 엄마가 시장 가면은 그 아들 따라오잖아. 오지 말래 해도 시장 간다고 오지 말래 해도 금방 온대 해도 따라오잖아. 그거랑 똑같아 보면 돼요. 야 오랜만에 이거 자전거 타니까 재밌네. 나는 지금 재미가 있고 참새형은 죽을 맛이고 나는 재밌는 맛이고 죽을 맛이고 내가 참생 뒤쪽으로 퍼지면은 참생이 운전하기 힘들거든. 내가 계속 패턴을 맞춰고 가지고 쭉 가야 돼. 가격 써달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요? 어 뭐 안 좋은 일 있습니까? 왜 나한테 그래요? 요거 넘으면 충주입니다. 자 문경 세제 지리 나고 따왔나? 아유 힘들다. 보험 아저씨가 이게 못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문경 시내에서 타고 왔네.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요. 저 보고 싶었죠? 예? 저 눈썹 그리고 왔습니다. 잘 그렇습니까? 다방 아줌마 보고 그리 달랬어. 지금 많이 힘들다 지금. 참세요. 오늘 빡빡이 탔어요. 70km 지금 탄 것 같은데 70km. 이게 심연어행이 퍼지기 때문에 올라가서 형님 좀 십시댕이. 저는 이런 거 움직이고 이런 거 하면은 텐션이 좋아져가지고 그래갖고 맨날 몸 쓰는 거 하면은 맨날 쳐 부르더라고. 어? 몸 쓰는 거만 하면은 불러가지고 오늘은 내가 왔지만은 자기 얘기한다고 또 슬 지나가네. 아 와이라노 이거 찍어 만나라 내가 가잖아. 요만 해야 되겠다. 야 그림이다. 다시 이게 있니? 이 해가 있으니까 행님이 해를 이렇게 해야 되나? 잡아라. 너 자판을 올려줘야지. 잡아라 이거. 오늘 한 110km 탔습니다. 여러분들 다 좋은 일만 드시고 꼭 종주 찍겠습니다.